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로도 지어집니다. 건설사들이 임대시장에 눈을 돌리면서 다양한 주거 상품을 내놓으려 하는 것인데요.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테이가 아파트 말고도 주상복합 아파트나 또는 오피스텔로도 공급이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올해 뉴스테이 오피스텔과 뉴스테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은 현재 아파트 중심인 뉴스테이 주택을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로 확대하기 위해서 당국과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이렇게 뉴스테이를 뭐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으로 다각화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네,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대형 건설사들이 뉴스테이에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서 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분양 시장이 침체되다 보니 임대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를 위한 오피스텔이나 도심 주민을 위한 주상복합 아파트로 뉴스테이를 다양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이죠. 이 건설사들은 호텔 수준의 주거 관리 서비스를 뉴스테이에 도입하기도 하면서 기존의 건설 공급 중심에서 주거 관리 중심으로 사업 패러다임을 바꾸는 모습입니다. 또 임대주택의 값싼 이미지를 없애서 뉴스테이 사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임대 후 8년이 지나면 일반 분양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장기간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각 건설사들의 뉴스테이 공급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대우건설은 올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두세 곳에서 뉴스테이 오피스텔을 혹은 주상복합 아파트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롯데건설 역시 올해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섞인 뉴스테이 단지 두 개를 짓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롯데건설은 뉴스테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를 책임지는 등 각종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뉴스테이 플래너를 각 단지에 둘 계획입니다. 현대건설은 자사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DH에 적용하는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를 뉴스테이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더해 입주민이 현대자동차를 무료로 대여해서 쓸수 있는 뉴스테이 카쉐어링 서비스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KT 부동산 자산관리 계열사인 KT AMC도 올해 경기 광명 소아지구에서 뉴스테이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공급합니다. 지상 10층 420실 규모로 1, 2층에는 기존 임대주택과는 다르게 운동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지방에서는 문을 닫는 은행 지점들이 뉴스테이 오피스텔로 이제 탈바꿈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인 리츠가 이 지방에 문을 닫는 은행 건물들을 사들여서 뉴스테이 오피스텔로 바꾸는 것입니다. KB 하나은행의 대구 대명 기업금융센터와 부산의 양정 광안 지점 건물이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이곳의 임대료는 전용 면적에 따라서 보증금은 1,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월세는 42만 원에서 68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젊은 직장인과 신혼 부부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쉽도록 임대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할 계획이고요. 멤버십 포인트와 OK 캐시백 포인트로 임대료나 관리비를 낼수 있도록 해서 주거비 부담을 낮출 예정입니다. 네, 주상복합과 오피스텔로 진화하고 있는 뉴스테이에 대해서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